네, 뻔뻔한 사람도 있지만 고마운 분도 있습니다. 다세대주택 4층에 불이 나면서 일가족이 살려달라고 외쳤는데요. 구세주처럼 나타난 건 1층에 사는 이웃이었습니다. 미처 소방차가 오기도 전에 어디선가 이삿짐 사다리차를 몰고 나타났는데요. 주말 사건 사고 백승현 기자입니다. 살림집 내부가 성한 곳 없이 시꺼멓게 타버렸습니다. 불탄 가재도구들도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경기 광명시 다세대주택 4층에서 불이 난건 오늘 새벽 6시 10분쯤. 불이 난 4층에서 일가족 4명이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긴박한 상황. 누군가 이삿짐을 나르는 사다리차를 대고 4층 창가로 펼쳤습니다. 불난 건물 1층에 사는 이웃 주민이었습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어갖고 사다리차로 대놓고 빨리 타고 내려오시라고 그러면서 이제 불길이 확 쏟은 거죠. 20년 사다리차 운행 경험을 발휘해 일가족을 대피시키는 데 걸린 시간은 2분 남짓. 대피를 마치자 소방관들이 화재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자칫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었지만 일가족 4명 중 2명만 경상을 입는 데 그쳤습니다. 저도 이제 사람을 구할 수 있어서 그게 뿌듯하고 소방관분이 이제 큰일 하셨다고 딱 그게 좋더라고요, 지금.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늦은 밤 주택가 골목에 놓인 쓰레기 봉투 안에서 무언가 부스럭댑니다. 입구를 묶은 봉투 속에 든건 생후 4개월 난 살아있는 강아지였습니다. 동물보호단체 측은 행인이 구조했을 당시 강아지 한쪽 눈이 부어있고 제대로 일어나지도 못하는 상태였다며 학대를 받고 버려진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단체 측은 동물학대 혐의로 개 주인을 고발했고 경찰은 개 주인의 학대나 유기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